자, 29번 한번 해보자. 29번. 자, you probably heard of running of bulls. 자, running of bulls라고 하는 건 지금 대문자죠. 그럼 얘는 고유명사. 너는 아마도 들어봤을 거야, running of bulls에 대해서. 자, that 이거 뭐야? 관계대명사죠. Take place는 일어나다, 발생하다죠. Northern Spain each summer. 매 여름마다 북스페인에서 발생하는 Running of the Bulls에 대해서 들어봤을지도 몰라라는 거야. 근데 1번에 왜 지금 저렇게 밑줄을 그어져 있을까? Takes place. 수일치. 또 하나도 있어요. 이 take place는 자동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수동태가 안 돼. 그래서 takes place는 항상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봐요. 그래서 자, takes place s 이거 맞아. 주어가 지금 running of the bulls라고 하는 이 따옴표가 붙어서 이거에 지금 여기 물론 bulls가 붙었지만 이 자체가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takes place는 자동사. 그래서 수동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동사의 수일치. 두 개에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매여름 북스페인에서 열리는 러닝 오브 보스를 들어본 적 있니? 매일 아침 8시에 for about a week 얼마 동안? 약 일주일 동안 a pack of six bulls. 이제 팩이 지금 주어야. 팩이 뭐냐 위에? 때 물이라고 하는 거 위에 보여요? six bulls라고 그랬어. 여섯 마리의 소로 이루어진 한 떼가 is released.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네. release가 뭐예요? 풀어주다라는 뜻이야. is released는 풀려진다. 지금 얘는 소떼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풀려진다가 맞겠죠. Onto the street of the Pamplona. Pamplona라고 하는 이 거리 위로 풀려진대요. 소를 푹푼 거야. The gate blocks the excited bulls. 자, block은 동사야. 블락은 동사로 뜻이 뭐죠? 막아. 그 흥분된 소들을 막아요. 뭐로부터? A group of nervous runners. 긴장하고 있는 그 뛰는 그 주자들로부터 하나의 게이트가 막고 있어. Each of them dressed the spotlight, spotless white clothes with the red handkerchiefs carefully tied at the neck이라 그랬어. 자. Each of them dressed 라 그랬어. 이건 뭘까? 잠깐만. 동사가 됐을까? 동사가 아니야. 동사 아니야. 왜냐면 이거 with a red handkerchiefs carefully tied at the neck이잖아. 전명구? 전명구인데? 잠깐만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dressed가 동사로 될수 없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봐봐. 하나의 문이 그 흥분된 소들을 막았어.
누구로부터? 그 긴장되어 있는 주자들의 한 그룹으로부터. 그들 중에 각각은, 이 댐은 누구야? 앞에 있는 러너스를 얘기하지. 그 러너스들 중에 각각은, 자, 얘를 grass를 동사로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앞에 지금 일반적인 running of the bulls라고 하는 이벤트를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입었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니라 차려입혀진, 차려입어진 그들 중에 각각이라고 하는 얘는 과거분사로 가야 돼요. 자, spotless야. spot이라는 거는 점, 얼룩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less가 붙었어. 그럼 뭐야? 없는이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점 하나도 없는, 완전히 깨끗한이란 뜻이야. 점 하나도 없는, 완전히 깨끗한 흰색의 옷을 차려입은. 근데 뭐와 함께? With a red handkerchief. 빨강색 핸커치프가. 타이드를 동사로 잡자고? 이렇게? 주어가 뭔데? 이거 그거란 말이야. 왜 기억나냐?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분사. 그러면 분사가 명사가 분사되어진 채로. 그럼 뭐야? 여기서 짤로 만들고 봐봐. with red handkerchiefs tied잖아. 목에 빨강 색깔의 손수건이 묶여진 채로. 나왔어. 동격의 커마 맞아. 이해가 돼요? 동격의 커마. 이 러너스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동격이 갑니다. 어렵다. 이거는 되게 헷갈리게 해놨어, 지금. 행이 조금 이상하게 바뀐 것도 있고. 자, 봐봐. 러너들을 막고 있는데, 하나의 무늬. 근데 그 러너들이 뭐야? 그 러너들 중에 각각이 완전히 깨끗한 흰색의 옷을 입고, 흰색의 옷을 차려입어진 러너들. 근데 각각의 러너들이 그 흰색의 옷을 입고, 자, 그리고 빨간 색깔의 행커치프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의 목에 매여 있는 채로 완전히 깨끗한 흰색의 옷을 차려입어진 그들 그 러너들들 중에 각각인 이 러너들을 이 긴장한 러너들의 이 그룹들을 이 흥분된 소 이거부터 흥분된 소를 막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을까? 응. 그래서 얜 드레스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이거를 동사로 잡은 애들은 틀릴 수 있는데 이거는 과거분사인 것뿐이야. 과거분사. 그래서 2번은 그냥 과거분사라고 하자. 앞에 있는 each of them, them을 지금 수식을 하는 거지. each of them, each는 전체를. 근데 결국 each of them 뭐야? runners를 얘기하는 거지. 됐죠? 그 다음, the rocket is launched. launch란 단어 중요합니다. launch가 뭐예요? 발사하다 혹은 시작하다. 왜 우리 새로운 브랜드가 런칭했대? 한국에 런칭했대? 이러면 여기서 온 단어야. 발사하다, 시작하다. 그러면 is launched 하면 지금 주어, 내가 수동태는 항상 동사를 잘 보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rocket이 발사가 돼. 그럼 gate is lifted. 문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역시 수동태로 열려, 들어 올려져요. and the race begins. 그러면 그 경기는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는 begin의 동사로 그어져 있는 거는 얘는 지금 현재 시제로 쓰였죠. 선반에는 적어볼게요. 현재 시제는 언제 쓰이냐? 현재 시제는 정해진 일정, 예정, 정해진 일정이나 예정되어져 있는 일을 쓸 때는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래서 begin의 S부터 begins가 맞아요.
그래서 맞는 거야. Participants run. 참가자들은 뛰어요. In a confused mass. 완전 혼란된 매스 안에서 뛴대. 혼란된 무리. 매스를 덩어리라고 보면 돼. 무리로 보면 돼. 혼란된 무리 안에서 참가자들은 뛴대요. Throw라는 거는 몸무를 통해서. World and curving streets. Street이라는 거는 거리거든요. World라고 하면 벽이 쳐지고 구불구불한 이 거리를 통해서 그 혼란스러운 무리들 안에서 뜁니다. 러너들은요, do their best. 최선을 다합니다. To staying. 머무르는데. At least a few paces. 자, 근데 이거 틀렸다. staying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수거로 외워주시는데요.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다. do one's best. 한 다음에 to 부정사야. 그러면 얘는 to 부정사 하는데 최선을 다하다. 라는 거야. 그럼 봐봐. 누가 뭐 하는데 최선을 다해? 러너들이.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거야. 러너스 S가 붙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대열로 갔고. 그래서 뭐 하는데 최선을 다해? stay라고 해야 돼. 투부정사로 가야 돼. stay. 유지하는데. at least는 적어도 a few pace. pace라는 건 속도야. 야, 페이스 조절해.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약간의 속도를, 최소한의 약간의 속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한대. ahead라는 거는 뭐뭐에 앞서서 라는 거죠. These scary animals. 이 무서운 동물들을 앞서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적어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대요. 야, 막 소들이 뛰어오잖아. 그치? 그런 거, 이런 거, 얘가 갔으면 얘네들보다 앞서서 어쨌든 속도를 유지하는 거에 최선을 다한대. Some more successful than others. 그리고 몇몇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이래요. Obviously, 명확하게도, everyone, 분명하게도 모든 사람들은 looks considerably less calm by the end야. 자, considerably는 뜻이 뭘까요? 상당하게 라는 뜻이야. 모든 사람들은 상당하게 less calm한 것 같아. calm이 뭐야? 차분한이라는 거죠. 근데 less 하면. 덜 차분한 것 같아 보인다. By the end, 뒤에는, 끝에는 이라는 거야. 그럼 카메는 왜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우리 요거 보면, 자, 감각동사 기억나? 감각동사. 지각동사는 5형식인데 감각동사는 몇 형식이야? 2형식인 거 알잖아. 감각동사 뒤에는 우리 뭐가 와? 형용사가 오잖아요.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로 동사 원형이나 현재분사가 오고 똑같은 감각동사 예를 들면 너 예쁘게 보인다 You look beautifully가 아니라 You look beautiful이라고 하잖아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look 동사 맞잖아 얘가 감각동사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보어잖아요 그러니까 come이라는 형용사가 맞게 온 거라고요 결국에는 상당하게 덜 차 모두가 나중에는 다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아 이거 설명 길어져가지고 내가 빨리빨리 못 끊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 표시하세요 아 저기 단어 정리하자 단어 정리하면 쌤 숙제 적어줄게 자, 숙제는 해석노트. 해석노트 하나랑 단어. 단어 너희들 예문 찾아오는 거 잘했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약해지면 안 돼요. 알았지? 처음에 꼼꼼함을 유지해야 돼.
단어 예문 찾아오고 단어 시험 보셔야 돼요. 자, 해석 노트는 하나만 줄게. 너희들 단어, 그래도 단어 찾는 거 시간 많이 줄었지? 어, 해석 노트는 31번 하나만 해오세요. 그리고 얘들아, 우리 월요일날에 수업 있어. 월요일날에 일단 찍어봐봐. 월요일날에 수업이 있어요. 다 찍었어요? 9일날 학교는 안 가지만 어, 우리가 여기 2일날도 쉬어가지고 수업 실수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9일날도 수업이 있거든요. 만약에 뭐 여행 가거나 예정 있으면 선배한테 미리 알려줘. 알았지? 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